냄새가 다르다고. 시골 분위기고 어. 이런 거 아니면 공기가 끝내서 어, 끝내주지. 예. 너무너무 좋아갖고. 어. 진짜 미국은 나무와 공기와 혜택받은 예. 그런 게 정말 축복받은 땅이야. 정말 축복받은 땅이야. 또 해변가도 너무 좋았고. 그다가 머리가 어땠어 해변이고. 해변은 머리가 그제 막 완전 설정이니까 부드러운지. 말도 못할 부드러워. 우리는 좀 머리가 그래 좀 굵고 머리 입자가 뭐 이렇게 좀 느끼시면 돼. 그거는 그렇지 않고 완전 고운 가루라. 그 바닷가 막 경치에 반했구나. 어 경치에 반했어. 태평양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. 안 오고 싶죠? 안 살고 싶지? 안 오고 그랬네. 네, 살고 싶지. 그 형제들이한테 오랜만에 자기들 풍상을 누리다 자기들끼리 한 열몇 명 이렇게 스카이프로 뭐 안 그러면 주일날에 TV 요거로 바로 가는 인터넷으로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여기 예배가? 예, 여기 예배를 그것도 다 해요. 똑같아요. 우선 이게 워낙 인터넷이 네, 네트워크. 예, 네트워크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죠. 그게 그 편하죠. 단지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나올까 이제 사람들도 막 여기서 갖는 사람들 하고 이래갖고 막 말씀을 이제 우리가 책을 하나 딱 주제를 정해가 갔거든요. 근데 그게 말씀을 교재를 완전히 요약했는데도 다 각자 하고 그런 말씀하고 나서 여기 같이 꼭 속모임을 했는 거라 한 순에 뭐 6명 8명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그 순이 6순이었나 그 순을 다 해갖고 각 방마다 들어가갖고 그 말씀 교재 하면서 이제 뭐 말씀 교재지만 특히 이제 형제들이 거기서 자기들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오는 그런 얘기에 이제 쑥 들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보냈거든요. 그 시간이 굉장히 이제 풍성하고 또 자기들도 또 이제 이렇게 잔치가 되다 보니까 뭐 약간 이렇게 아무리 뭐 교회가 말씀을 좋아하다 이제 사람 안에 그 천년적인 어떤 기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딪히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뭐 준비하면서도 막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하고 이게 막 돈이 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들고 이런 거니까 의견이 좀 막 다 다르고 이런 좀 것도 있었을 건데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뭐 번제물 뭐 우리가 이제 이게 레이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교회 생활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제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주제가 이제 대부분 흘러가요. 하여튼 그래 나누니까 거기서 이제 그 자기들의 그 어떤 천년적인 안 되는 부분 연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다 내놓고 자기가 뭐 누구 어떤 행제에 대해서 판단했거나 부딪힌 일이 있나 이런 것도 이제 내놓으면서. 연합하고 하여고 레베카하고 심지어 형제도 마지막 날 왔어요. 예, 그 와가 사랑방 올려놨듯이 와갖고 또 레베카도 자기들은 뭔가 섭섭한 게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많이 그 문제를 내놓고 자기가 용서를 구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고 하여튼 뭐 그거 보면 하와이에서도 오고 뭐 LA에서도 오고 아틀란타에서도 오고 그 알래스카에서도 오고 굉장히 그런 식으로 많이 와오셨어요. 우리는 14명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사는 말고 거의 사람이 40명, 50명 정도 거기 아주 풍성했죠. 아이고야. 네. 그렇게 하는 거라. 그러니까 전번에 하와이에서 할 때도 50명 가까이인데 대구에서 간 분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 다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각자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우리 그랬어. 뭐 샌프란시스코의 친구도 오고 또 뭐 자기 이렇게 친구를 초대했고 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를 이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동안 잘 안 됐다가 뭐 어떤 지방교회 다니는 분도 오셨고 또 침대교회 있는 분도 오시고 하여튼 세 분 정도 또 오셔갖고 우리 같이 이렇게 하고 이랬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그 한 가이드 우리 투어할 때 그 가이드 하신 그분은 자기는 이제 그 지방교회 무슨 교회 아 그냥 뭐 장로교겠더라 그분은 따르면 거기서 굉장히 자기가 열심히 하시고 하, 뭐 성가대도 하시고 이런 분이더라고. 성가대에서 이제 지휘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우리가 이제 차 타고 왔다리 갔다리 시간이 좀 기니까 거기서 막 간증을 하는 거라 한 사람씩 돌아가고 우리 보통 다니고 하잖아. 버스에서 간증을 이 사람 듣고 이분이 듣고 너무 놀라워갖고 자기가 같이 다니던 교회 한 세 분이 어느 날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없더래. 그랬는데 5분에 이게 자기한테 부탁하면서 만나게 됐는 거예요.
그러니까 난 어디로 휴고해가 갔는지 걔께 바로 얘기해서 내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막 간증하고 이런 걸 듣고 자기가 너무너무 진짜 자기가 그 이 말씀들이 자기한테 굉장히 와닿고 간증하는 여러분 간증하는 게 자기가 너무 참 극하다면서 신선하다면서 극함이 자기가 다른 교회에 우리를 소개해주겠다 해서 아주 교인들이 뭔가 이렇게 그 한 분이서 막 이쪽 교회를 연결시켜주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가이드분은 이제 자기가 여러 교회 사람들을 주로 가이드 해가 다니면서 이렇게 관광할 때 그 하시는 분이래요. 그 이제 장로님을 이러니까 그러면서 하여튼 그분도 굉장히 반응이 너무 좋았고 또 어떤 지방교회 분은 그 자기가 이제 지방교회 다니고 이러신데도 자기가 막 굉장히 돈을 많이 버렸더라고. 그래갖고 나니까 완전히 산에 그가 산에 가니까 그거는 별장이 굉장히 많은 거라. 그 산에는 그냥 막 숲도 막 이런데 그 산에 이렇게 해가 막 별장이 많던데 이분도 막 그 땅을 사갖고 자기가 그 땅을 다 이렇게 개간을 그걸 다 해갖고 잔디로 다 하고 나무를 그거 하고는 다시 자기가 이제 자기가 필요한 나무로 다시 심고 완전히 집을 진짜 주택을 지어놨는데 자기가 이제 살아보니까 한 2년 사는데 너무너무 외롭다면서 너무너무 외로워갖고 그래 이 집을 이제 내놨는 거라 아, 그래 내놨는데 우리 아가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해보네 우리는 이제 그 집에 초대했던 거라 우리 세번 처음으로 사는 집 우리 그 갔다 아이가 가갖고 막 1박 그래서 자고 그분의 대접을 받고 아 근데 이제 자기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너무 풍성하고 좋은 거죠 광교도 한번 가고 싶나? 근데 저희 교회 유명해졌어.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내년 2월은 LA에서 하고 집회를. 그 다음에 6월은 알래스카에서. 1년에 두 번? 아니요. 그게 가고도 보면 뭐 뉴욕 이런 데 따로 자기들 좀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저쪽 서부 지역에 분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뭐 하와이도 하다가 작년 같으면 하와이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버드 그 지금 오레곤에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LA 하고 그다음에 알래스카 하고 이제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막 일하는 거라 근데 이제 다른 지역은 우리 창세기 형제들이 가갖고 이제 이승기 형제 같으면 뉴욕에 계시잖아요 계시고 이제 이쪽은 이제 뭐 원세 형제가 가까 몇 개월 있다 온다는 게 다른 형제들은 이제 초대받아가 가갖고 이제 그쪽에서는 그렇게 식별하니까 풍성한 거라죠 사람도 많고 근데 이쪽 지역은 좀 사람들이 적고 좀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거기 자기들도 너무 풍성하게 며칠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 9박 10일 그러니까 8박 10일이거든 어제까지 자고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8일 동안 자기들하고 같이 자고 지낸 거죠. 거기 굉장히 풍성했지. 그러니까 뭐 자기 살아온 모든 얘기. 비용이 얼마 들었어? 스토리 들고 다들. 비용은요. 우리 그냥 비행기는 100만 원 정도 들었고. 왕복? 그밖에 안 들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쌀 때 다 야를 그걸 잘했는 거라. 그리고 우리 유나이티드 그걸 했는데도 에어라인으로 갔는데도 아, 한국 에어라인 아니고 안 했어요. 예, 칼이랑 그거 안 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좀 쌌죠. 아마 이게 더 싸서 그래. 칼이 오히려 더 비싸고. 그리고 비수기. 비수기고. 비수기라서. 그래갖고 이제 우리 그걸로 가고. 그리고 체류비는? 거기서 가갖고 우리 집회비를 150달러. 일단 집회비를. 한 20만 원. 예, 그 정도 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각자 뭐 400달러 내는 분도 있고 가갖고 뭐 500달러 내는 분도 있고 여러분 헌금 헌금쇼 이렇게 하지 각자 이렇게 내갖고 또 자기 그리고 자기들도 약간 시간에 준비한다고 미리 다 했고 이러니까 모자라진 않았다 하더라고 다 풍성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 개만 다음에 요 저 1억 배워 가지고 일본 가서 그거 하면 되겠다 예 근데 일본 교회는 굉장히 조금 그 가담입니다 일본 집들이 너무 협소해갖고 몇 명 안 앉아 있었는데 우리 그 푸들이 일본은 주로 많은데 근데 그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별로 풍족하지 않대요 그래 나누니까 거기는 가면 굉장히 이리 룸도 적고 이래갖고 막 딱딱 붙어 앉아 있었잖아 근데 이제 미국은 워낙 집들이 크니까 얼마나 여유 있게 그렇게 이제 우리 그랬거든요 오케이 아, 예, 뭐 거기 선생님도 오시면 교수님도 오시면 같이 우리하고 같이 뭐 미국도 가도 되고 이거 중국도 가도 되고 이러면 가는 데가 많이 희한하다
야, 이거 이제 오미야게 바나식 하더라고. 오미야게가 어제 여행 가면은 와 그때 우리 일본 갔을 때 뭐 과자라든지 오늘 과자라든지 이, 주로 그렇지만은 일본 교수 가면 가는데 자기가 여행 갔던 걸 이쪽에서는 경험 안 하고 못 받는 일을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것도 하나의 오미야게라. 그래 하나씩 할까 이야기하다 명상해볼 테니까 오미야게 바나시 앞에 끼 다는 거 붙어있겠네. 하나씩가 바나시가 오미야게 바나시.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그저 하...